일사이프 첫 Q&A 시작해보죠. 저는 지금 보도국 편집부 거의 정중앙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어항 스튜디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유리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뒤에는 기자분들, 그리고 FD분들, AD분들이 앉아 계세요. 또 보도국이 원래 또 조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요청을 안 드려도 대체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내용은 스크립터들이 항상 여기저기를 엄청 뒤지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도 보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도 보고 MBC 자체 뉴스도 보고 굉장히 좀 넓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사일프는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요할 것 같은 정보를 중심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너무 재미없다, 그런 것들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세네 꼭지 정도 전달하니까 너무 딱딱한 내용만 담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 쓰고 있고요. 일단은 아침에 오면 아이템 회의를 합니다. 스크립터들이 회의를 거쳐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난다, 그때부터는 저랑 같이 카톡을 해요. 그러면서 스크립트를 완성을 하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들어갈 자료도 찾아보고, 보통 이게 촬영 이후 다음날 오전 중으로 끝나는데 이때부터 본 편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사이프 하나 만드는데 대략 이틀 정도 걸리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개편이 됐어요. 일사이프는 MBC 디지털 뉴스 혁신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죠. 요즘에는 TV 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또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는 사람에게 맞는 뉴스를 만들고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다 봅니다. 하지만 댓글은 우리 일사이프 팀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MBC 영상 자료를 모두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쓰고요. 또 이제 돈 내고 쓴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용합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싶은 것은 회사의 저작권 담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틈틈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프롬프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절대로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일사이프의 경우에는 말을 워낙에 빨리 해야 돼서 프롬프터를 그냥 보고 외워오지 않으면 줄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래서 꼭 대략적으로 외워옵니다. 그리고 또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힘들 때가 있고요. 평소에도 핸드폰으로 이슈가 되는 뉴스들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고 싶은 날도 있지만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늘 보고 있어요. 이거는 화장해서요. 지금 여러분에겐 보이지 않지만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예요. 조명도 번쩍번쩍하죠. 저 지금 막 속눈썹도 붙였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드라이했죠. 옷도 누가 또 갖다 줬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랍니다. 평소에는 이러지 않아요. 평소에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옷은 제 옷이 아니고 협찬 옷이에요. 이거를 입고 곱게 다시 갖다 드려야 해요. 아, 물론 가끔 가다가 제 옷도 입어요. 알아맞혀보세요, 어떤 게 제 옷인지. 저는 지금 TV는 실화탐사대, 그리고 문화사설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라디오는 잠 못 드는 이유 강다솜입니다 라는 심야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이건 어떤 프로예요? 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시간 되시면 검색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부장님한테 안과였어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컨셉이 원래 지금보다 좀 더 친근하게 하는 건데, 제가 또 9년간 아나운서로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방송에서는 굉장히 엄격 그놈 진지하다고요. 아니요, 저희가 시작을 14층에서 해서 14F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은 12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12F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13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요즘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찾으면 아마 또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좋아요, 구독, 공유 이렇게 하면은 오래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일사이프와 함께해요. 저는 내일 다시 뉴스로 돌아올게요. 안녕!